자, 이거 몇 강이 몇 번이야? 3강이 3번이다, 그지? 자, 밑줄 치는 의미가 뭐냐? 그랬어. 자, 이건 첫 번째로 일단은 밑줄이 뭔지 대충 이해를 해야 돼. 밑줄 이해를 하고. 인간은, 뭐야 이거? 피니시가 끝내다니까 끝마쳐지지 않은 동물이다? 미완성 교환고 갈증에 unfinished.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건 미완의 동물이다.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다. 나도 인간이지. 근데 뭐 나한테는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나는 어? 그지? 그런데 이건 보통의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중간에다 탁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왜 미완인지 인간은 하는 게 이유가 여기 나오든 여기 나오겠지. 어디 나올 것 같아? 여기 나오겠지. 왜 미완인지 설명을 했을 거야. 왜? 여기 설명해 주네. 그가 의도했던 것은 하면서 쫙 설명해 주잖아.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고 이렇게 그뭐 어쩌고 저쩌고. Then human nature is 이렇게 그가 의도했던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뒤에다 설명해 줬잖아. 자,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밑줄이 뭔지 대략적으로 해석이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의 주제 뭐 요지가 있을 건데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어야 되는 거니까 아왜이 말을 했는가 이 미완이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특히 이 부분에 왜 미완의 동물이 인간인지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의미는 왜 미완인지 라는 내용을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같은 내용이 이 다섯 개의 선택지하고 같으면 답. 이렇게 된다. 자, 앞에 거는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면 뒤에 것부터 읽어볼게. 자, 왜 미완이냐 했냐면 그가 의도한 것은 접속사야. 이렇게 it하고 tool 썼네. 가주어 진주어일 것 같다. 그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는 것은 뭔 소리야? 그리고 that 다음에는 이렇게 꾸며주네. 매우 산물이다. 바로 매우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그러니까 매우 사회의 산물인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사회의 산물. 지금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당히 영향을 받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것은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앞에서부터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도 관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사회로부터 뭔가 부여받은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발견되기보단 창조된다. 발견되기보다 창조된다는 건 뭐야?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발견이라는 것은 있어야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니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점점점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뭐에서 뭘로 가겠어? 이거랑 연관시켜봐. 인간의 본성은 뭐에서 뭘로 가겠어? 발견된다 보기보다 만들어진다니까 뭐에서 뭘로 간다? 완전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럼 뭐야?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그 완전함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거다. 완성. 그지? 너보단 내가 더 완전하겠지.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자, 그랬어.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디자인한다. 이러면서. 이거를 디자인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스티튜션이네. 뭐 이건 기관, 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 그러니까 within을 쓴 이유는 people live within the institutions 이렇게 되잖아. 사람은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제도를 만들면서 인간 본성을 만든다 했으니까 제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이런 인간성을 갖추게 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내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라고? 어떤 인간성을 우리는 디자인하고 싶으냐? 자, 이거를 빨리 정리하면은 뭐라고 되면 될까? 인간은 사회로부터 나온 산물이고 인간성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디자인된다. 그리고 어떤 인간성을 우리가 만들지는 사회의 제도나 아니면은 우리가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인간을 이렇게 미완의 동물이라고 했겠다? 이건 무슨 말이겠다? 이 내용하고 같아야 되니까. 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완전하지 않아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동물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 예. 자, 앞에는 일단은 안 읽어봐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찾으면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답을 찾아보라고. 그런 내용으로. 오케이.